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민용 주심의 신호에 맞춰서 로빈슨 모랄레 선수가 3세트 초구를 치러 나옵니다. 세트 스코어는 0-2. 모랄레 선수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죠. 오전 3선승 경기에서 첫 두 세트를 모두 빼앗겼습니다. 3 쿠션으로 성공. 자, 일단 2세트 끝난 이후에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. 예. 자, 어떻게 될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. 좀 템포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. 확실히 1세트, 2세트 때보다는 템포가 조금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공은 부드럽게 치겠죠. 옆돌리기 성공. 지금 각도 재는 것도 약간 좀 빨라졌어요.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기도 모르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. 네. 네. 지금 의도로 하는 것 같아요. 스핀볼 성공하면서 4연속 득점. 저도 이렇게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템포를 다르게 가져가거나. 네. 뭐 힘 배합을 다르게 가져가거나. 힘 배합은 뭐 바뀔 수 없으니까 템포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줍니다. 예. 네, 지금도 좀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한 이후에 뒤돌리기. 아, 이게 앞으로 짧게 빠져버렸네요. 일목적고 두툼하게 치면서 돌린 건 잘 됐는데요. 네, 지금은 뭐 키스 빼는 두께는 굉장히 좋았고요. 예. 조금 뭐 회전력이 약간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? 밀림이. 네.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. 지금 이게 안 들어가고 공이 아래쪽으로 모이면서 투뱅크를 또 너무 좋게 줬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의 운입니다. 예. 일단 이 공을 성공을 시키면 모랄레스 선수는 힘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거리가 아주 멀지도 않고요. 네. 자, 일단 들어가는 기울기도 괜찮습니다. 오! 와! 놓쳤습니다. 지금 이 공은 제가 봤을 때는 투뱅크로 지금 시도가 안 된 것 같고 원뱅크로. 예. 시도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좀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거든요. 확실하게 장 쿠션 타고 빨간 공 맞은 게 아니라. 네, 공 맞고 쿠션을 탄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네, 지금 이 출발에서 이렇게 꺾이기 쉽지 않거든요. 네, 공부터 맞은 것 같네요. 예. 모랄레스 선수에게는 천만 다행입니다. 네. 아, 횡단 두께가 정말 괜찮았는데. 두껍게 갔는데. 네. 자, 일단 쉽진 않은 기울기였고요. 또 한 번 뱅크샷을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걸어치기로. 네, 이거는 뭐 걸어치기를 시도를 하겠죠. 직접이냐, 한 바퀴 더 칠 수 있고요. 네. 뭐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. 한 바퀴 더 돌릴 수도 있고, 직접 시도할 수도 있고요.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키스 걱정은 없나요?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. 네. 바로 가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긴 한데. 한 번 더 돌려서 갑니다. 네. 이러면 바로 맞아도 되니까. 키스 안 나고. 네, 들어오면서 성공하는군요. 한 바퀴 더 돌렸을 때는 일단은 저 근처로만 가도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네. 뭐 키스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죠, 이 공은. 네, 일단 강력하게 한 바퀴 더 돌리면서. 네, 득점의 성공을 시켰습니다. 네. 두 이닝 연속 공격 실패 이후에 뱅크샷을 내주게 된 모랄레스 선수. 네. 되돌리기. 자, 이거 회전이 있는데요. 자, 이거 일단은. 아, 이거 좀 꺾였네요. 네. 오. 회전이 강하게 살아 있으면서. 예.
조금씩 조금씩 코너 쪽으로 공이 갔잖아요. 네. 마지막에 조금 더 끌려나가면서 지금 장쿠션을 타지는 못했지만 회전량이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지금. 예. 아깝습니다. 네. 3대 2 모랄레 선수의 공격. 아, 아래쪽 코너를 노리네요. 아, 하필이면 조금 짧았네요. 지금도 조금 짧게 진행이 되면서 또 실패한 이후에 지금 투뱅크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. 뭐 쓰리뱅크도 가능하겠지만 투뱅크도 좀 괜찮거든요 지금. 투뱅크는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빠질 틈도 좀 있긴 한데요. 회전량을 좀 빼주면은 분리가 빠르게 또 일어나기 때문에. 아, 네. 이렇게 말이죠. 네, 이렇게 말이죠. 예. 뭐 박승희 선수가 이런 배치를 잘 친 것도 있지만 네. 일단 모랄레스 선수 입장에서는 네. 왜 공이 안 들어가면 계속 뱅크샷이 가는가? 그것도 뭐 고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예. 모랄레스 선수가 좀 살살 치기 때문에 안 맞았을 땐 그 주변에 공이 다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또 뱅크샷들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. 예. 공부터 치는 게 낫나요? 지금은 비껴치기를 짧게도 괜찮고요. 뭐 직접도 괜찮고 비껴치기를 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. 비껴치기로 네, 직접 쓰리 쿠션으로 시도했네요. 잘 내려와서 흰공 네. 득점 3점. 한 시즌에서 8강 한 번 정도 가면 네. 랭킹 포인트로 60 시즌 끝났을 때 64강 안에 들 가능성이 좀 있나요? 요새는 60이죠. 62. 아, 62. 62 예.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8강이면. 네. 부럽네요. 지금까지 한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저도 8강을 가본 적이 없어요. 16강만 네. 몇 번 가봤는데 모랄레스 선수 약간 처지가 비슷하네요. 그럼 네, 두 뱅크를 지금 시도합니다. 장쿠션을 좀 늦게 맞은 느낌이죠. 네. 일단 두 뱅크가 걸리기만 했더라면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아. 뭐 두 뱅크가 아니라 원 뱅크로 지금 네, 네. 시도가 됐네요. 비껴치기를 좀 시도할 수 있습니다. 비껴치기 코너 바짝 돌렸고 득점 네 1점. 네, 지금도 조금은 얇은 두께로 뭐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네, 내공에 좀 밀림을 억제를 시켜서 공격을 성공을 시켰고요. 단공 배치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. 옆 돌리기. 네. 2점. 아주 정확한 조절을 보여줬습니다. 초구에 석점을 치면 뭐 15점 경기다 보니까 아주 큰 한 방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석점 치면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풀고 가는 그렇죠.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선수들 뭐 감각도 좀 올라오는 상태고요. 3점 정도 치면은 네. 오. 공이 아예 맞지를 않았습니다. 네, 모랄레스 선수가 지금 초구 석점을 성공시킨 이후에 네. 오히려 역전을 허용하고 약간은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뭔가 좀 막힌 느낌이 있어요.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. 예. 지금 공도 뭐 얇은 두께가 좀 예민한 두께지만 일단 수구와 일목적구의 사이에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두께였는데 네, 지금도 맞지 않았고요. 뭐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또 뱅크샷을 시도하는 박승희 선수입니다.
아, 조금만 두꺼웠으면 맞을 뻔했는데 네. 아깝습니다. 이 공도 이제 뭐 파이브 앤 하프를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공이죠. 그렇죠. 지금도 이런 일적기 두께가 좀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이 안 됐네요. 지금도 예. 잘 쳤는데. 아,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지금 공이 다 붙었지만 리버스를 한번 끌어서 시도하나요? 빨간 공 오른쪽으로. 오, 좀 많이 끌렸어요. 뭔가 좀 변화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예. 그게 또 잘 안 먹힙니다. 참 답답하겠습니다. 네. 보통은 이런 공 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옆돌리기보단 이 공이 심리적으로 편하거든요. 득점이 예.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. 3세트 5이닝에 5대 5. 아, 지금 빗겨치기 각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. 빨간 공. 자, 좀 조금은 밀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밀고 들어가면서 각도 잘 만들어진 것 같죠? 아, 들어갑니다. 진짜. 어, 저 정도 두께를 쓰면서 코스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. 그렇죠. 지금 그냥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나올 것 같지만 박승희 선수가 지금 회전력 전달을 정말 잘 해준 거예요. 네. 네, 두께도 좀 잘 썼고요. 세트 스코어 0대 2로 앞서고 있는 박승희 선수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3세트도 점수 근소하게 남아 앞서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하나하나 지금 득점을 하는 게 박승희 선수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지금 뭐 물론 포지션도 좋지만 오늘 옆돌리기 8번 시도해서 6개 성공. 네. 빨간 공 왼쪽으로 빗겨치기를 지금 퍼쿠션으로 지금 시도할 수 있고요. 예. 얇게 빠져나와야죠. 그렇죠. 내 공이 먼저 나와야겠죠. 그러면. 예. 옆돌리기도 끌어서 가능합니다. 옆돌리기는 빨간 공이 돌아서 왠지 이목적 근처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.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지금 빗겨치기를 좀 시도하는 걸로 보이네요. 먼저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아 이거 좀 코너 바짝 도는데 아 들어갑니다. 자 회전력이 좀 빠져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. 예. 그리고 힘도 약간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마지막까지 회전이 좀 받쳐줍니다. 자 지금 잘 친 것도 잘 친 건데 네.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끝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. 경기가 그냥 자동으로 좀 몰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뭐 박승희 선수 오늘 본인의 스타일대로 상대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. 예. 다시 빗겨치기. 네, 지금 이 공은 좀 분리를 좀 편하게 시켜도 가능한 배치죠. 시원시원하게 꺾이면서 득점. 네. 4연속 득점.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도 편한 두께에서 회전량 조절을 잘해서 퍼쿠션으로 득점을 성공시키고요. 브라크아샤시, 마민껌, 조재호 이런 선수들을 모두 꺾으며 올라온 박승희 선수가 이번엔 모랄레스 선수마저 재물로 삼을 수 있을지. 네, 지금도 뒤돌리기 괜찮습니다. 아주 간결하게 쳤습니다. 하지만 살짝 넘어가네요. 이 정도 간결하게 쳤는데 넘어갔다. 네. 조금 타격 있게 쳤으면 안 넘어갔을까요? 그렇죠. 지금은 좀 타격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각도 형성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네. 뭐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예. 5대 9로 넉점 뒤지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. 네, 지금도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고요. 네, 성공. 네. 일목적구가 조금
위협적으로 왔어요. 근데 이 정도의 좀 분리가 돼야 각도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일적구의 움직임이었습니다. 내공이 좀 빠르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. 아무리 좀 분리가 크게 나더라도 네. 내공이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거고요. 뭐 이런 또 걸어치기, 원뱅크 넣어치기 이런 공들이 하나 터지면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네, 좀 큐 감각도 올라올 수 있고요. 엎드렸다가 바로 타임아웃이었습니다. 엎드리고 보니까 너무 공간이 좁다고 느낀 걸까요? 그럴 수 있죠. 지금 뒤돌리기가 괜찮긴 하거든요. 예.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타임아웃을 좀 부른 걸로 보입니다. 키스가 빠졌는데 돌아서? 아니겠죠? 그렇네요. 확실히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게 이런 예.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짧게 빼기가 쉽지 않은 공이거든요. 예. 근데 뭔가 좀 치면서 임팩트 할 때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걸로 보이네요. 조금만 부드러웠거나 그렇죠. 조금만 얇았으면 들어갔을 공인데 네. 뭔가 조합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, 지금은. 예.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, 또. 그렇죠. 세트 스코어 밀리고 있고 네. 공도 좀 연결이 안 되고 있고. 키스 해결하고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박승희 선수 남은 점수 5점. 네,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좀 키스를 뺄 때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. 그 타이밍까지 뭐 정확히 읽어주면서 그 공도 뭐 약간 혼란스러워하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. 정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면 이 방식을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. 네. 네. 근데 어려움 없이 바로 엎드려서 정확하게 성공. 네. 되돌아오기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죠. 그렇죠. 네. 두께 굉장히 예민한데 자, 회전 머금은 채로 오는데 마지막에 옆으로 여기서 회전이 중요합니다. 꺾기는 모양이 좀 부족했네요. 저렇게 코너에 들어갈 때는 회전을 제대로 받아주게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지금은 뭐 이 공 일단 두께를 사용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. 예. 일단 두께에 따른 거에 따라 회전력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좀 얇았다라고 볼 수 있죠. 7-10 모랄레스 선수의 공격. 아, 위험했어요 이 공도. 하지만 득점. 뭐 때로는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공이 있기는 한데 지금 공은 네. 어땠나요? 지금 공도 이렇게 빠질 공은 아니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이렇게 좀 접전으로 빠질 공은 아니었습니다. 지금 공도. 예. 뭔가 스트로한 느낌이 본인이 하는 느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옆돌리기 옆으로 쭉쭉 뻗어졌고요. 들어갑니다. 네. 네, 묵묵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쇼언스의 마지막 희망. 네. 로빈스 모랄레스. 리버스를 좀 시도했어요. 선택을 했습니다. 아, 조금 깊어요. 네. 그러면서도 다음 공 배치가 또 칠만한 배치를 또 넘겨줬습니다. 이 정도로 안 되면 세이프티나 네. 아니면 이 공이 안 들어갔을 때 공이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게 좀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 되나요? 일단은 뭐 세이프티가 되는 공도 있겠지만 세이프티가 예. 힘든 공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운에 또 맡겨줘야 되는데 오늘은 또 그 부분이 좀 모랄레스 선수 입장에서 좀 힘들어 보입니다. 네. 뒤로 돌려치기 코너 돌아서 오 좀 아, 코너 원투 타고 약간 밀린 것 같았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약간은 휘어지는 현상이 좀 생긴 거죠. 예.
일부러 휘게 만들 공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지금은 뭐 어차피 길게 지금 파이브 쿠션으로 시도를 해야 될 공이었고요. 회전력도 살짝 좀 빠져 있었네요. 예. 아, 너무나도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. 이번 뒤로 돌려치기. 비껴치기 코너 바짝. 오! 아, 이럴 수가. 하하. 격한 끄드름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. 네, 지금 스트롱 느낌이 조금 너무 강했죠. 네. 일부러 좀 원투를 크게 꺾으려고 했던 걸까요? 네, 그렇기에는 또 회전량이 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. 예. 결국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조합이 이상하다. 네, 조합이 지금 머릿속이 좀 잘 회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네. 제가 엊그제 저렇게 좀 치다가 끝났거든요. 아, 선수들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네요. 네. 뱅크샷을 시도했지만 오, 저렇게까지 꺾기긴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맞으면 좀 움찔합니다. 일단은 뭐 권진혜 캐스터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좀 보기 때문에. 그렇죠. 일단 멈췄어요 공이. 예. 그리고 빨간 공이 와서 더 얇게 맞았으면 여기까지 꺾일 수 있었을까요? 아, 이건 힘들었어요. 예. 9이닝 9대 10. 앞돌리기 짧게도 가능한데 원래 모랄레 선수 스타일이면 앞돌리기 짧게를 쳤을 것 같거든요. 네. 아, 치네요. 야. 속도감을 살려서 네. 3로 성공. 너무 얇게 조심스럽게 치면 또 키스 걱정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얇은 두께로 내공의 변화를 시켜야 키스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시도를 해놓은 거고요. 네. 근데 마침 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건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뭐 그럴 수 있고요. 자, 옆 돌리기 대회전. 길게. 자, 길게 잘 만들었죠. 성공합니다. 5점 이상의 장타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득점이 나올 때는 꾸준하게 다득점을 만들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. 11대 10으로 역전. 앞돌리기를 선택. 짧게 성공합니다. 3점. 남은 점수 석점.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거죠. 뒤돌리기를 좀 칠 수도 있지만 예. 저 틈 사이가 이적구의 틈 사이가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앞돌리기를 또 선택을 했고요. 근데 모랄레스 선수 원래 스타일이 약간 이런 앞돌리기를 좋아하는. 그럴 수도 있죠. 예. 이번엔 옆으로 크게 돌리는 옆돌리기. 네, 긴 쪽으로 좀 옆돌리기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. 회전 좀 빼고. 어, 노란 공, 노란 공, 노란 공. 아, 이거 또 공이 이렇게 모여 버렸는데요. 아,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오늘. 예. 박승 선수가 또 뱅크샷을 또 잘 치거든요. 네. 그럼 이런 공 뭐 원뱅크 넣어치기를 뭐 시도할 수 있고요. 뭐 길게 퍼뱅크샷으로 칠 수도 있는데. 네. 저였으면 원뱅크 넣어치기를 쳤을 것 같습니다. 박성희 선수도 원뱅크를 노리고 있죠? 네, 회전을 다 살려도 뒤쪽으로 빠지기 쉽지 않아요, 지금은. 부드럽게 쭉 밀고 들어가서 네. 성공합니다. 12대 12. 이번 세트에만 모랄레스 선수가 치고 나서 공이 모인 게 이렇게 뱅크샷으로 연결된 게 네 개예요. 그리고 또 박승희 선수가 그걸 또 잘 해결을 해줍니다.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잡아냈거든요. 네, 그것도 뱅크샷이면 2점씩이잖아요. 그렇죠. 모랄레스 선수는 좀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. 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. 네, 비껴치기를 길게 한번 또 세워주고요.
꺾었다가 갈까요? 아, 정확하게 조절해서 괜찮습니다. 네, 성공합니다. 지금 각도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. 쉽게 내공도 뭐 기울기 좋지 않기 때문에 각대로 좀 보냈어도 괜찮았던 공이었습니다. 자신감이 없을 땐 또 이렇게 정교하게 치기가 어렵잖아요. 그 회전을 좀 많이 살리겠죠. 예. 재역전하는 박승희 선수. 네. 일단 빨간 공 뭐 넣어치기가 보이겠지만 넣어치기는 너무 힘듭니다. 뭐 하얀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짧게 치던가 혹은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스핀 볼 형식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비껴치기를 쳤을 때는 다음 공 배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요. 네. 고민이 되겠네요. 네. 자, 옆돌리기나 비껴치기나. 포지션에서 끝낼 것이냐, 일단 한 점을 칠 것이냐. 자, 비껴치기로 갑니다. 장 쿠션에 잘 떨어졌습니다. 과연 생각한 대로 포지션이 보장이 됐을까요? 일적과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죠. 네.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. 네, 일적구를 좀 잘 내려놨거든요. 자, 일단 뒤돌리기. 얇은 두께예요. 얇게면 일목적고 오기 전에 내공이 돌아와야 그렇죠. 무조건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겠죠, 이 공은. 자,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8강 진출을 만들어낼 것인지 박승희 선수. 아! 자! 이번 시즌 처음으로 PBA 투어에 입성한 박승희 선수 파죽지세로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마지막 8명 자리 중에 하나를 꿰차는 데 성공을 합니다. 와!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오다 이제 60위 안에는 될 것 같아. 그렇죠. 이 마음이 부럽습니다. 예.